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세월호 선체 무게를 놓고 해수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선체 무게는 단순히 육상 거치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허술한 무게 계산으로 불필요하게 감당하게 된 후폭풍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무게는 확정치가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The main difficulties, as we can see now, as the seawall condition, is we have discovered an excessive amount of mud accumulated on the D-deck level. 당초 13,000여 톤에서 16,000여 톤으로 3,000 톤가량 바뀌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방식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일관되게 과학적 추론을 거쳐 선체 무게를 계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문 지식과 선체의 정확한 그 도면을 활용해서 모든 그 전문적 지식과 그 전문가들의 견해, 모든 그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서 습득 가능한 모든 자료와 잘못된 무게 계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짐만 많아졌습니다. 턱없이 낮은 무게 추정치에 빠듯하게 동원된 운송 장비는 결국 선체에 구멍을 내 증거 훼손을 불렀습니다. 임기응변식 장비 추가 투입이 이루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고 조속한 미수습자 수습 활동도 늦어졌습니다. 선체 인양의 본래 목적이 뒷전으로 밀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선체를 육상에 거치하는 것에만 매몰된 모양새입니다. 4월 10일까지 육상 거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지난해 선수들기 때 세월호 좌연의 깊게 패인 두 가닥의 깊은 손상도 하중 계산 착오탄. 이딴 무게 측정 실패 속에 해양수산부는 육상 거치 과정에서 선체의 추가 훼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면서 미수습자들이 가족품에 돌아오고 진상규명에 대해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육상 거치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이래서야 미수습자 수색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자 해수부는 지난 7일까지 육상 거치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체 무게 측정이 잘못됐다며 거치일을 10일로 다시 미뤘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적고 물살 흐름이 늦은 때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더니 준비 작업이 예상을 빗나가자 슬그머니 소조기를 넘겨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날짜를 바꿨습니다. 다른 형식의 MT를 이제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한 절차들을 계산을 해서 4월 10일 내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세월호 가족의 반대도 육상 거치를 위해 무게를 줄여야 한다며 선체에 뚫은 21개의 배수용 구멍은 진흙이 많아 훼손만 남긴 채 허사로 끝났습니다. 세월호 주변에서 수거돼 미수습자 수색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진흙이 담긴 포대들은 조사도 하기 전 폐기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막 뻥뻥 뚫어지고 제대로 해진 것 하나도 없고. 근데 뭘 우리가 믿습니까? 똑같이 지금 현실도. 주먹 구구식으로 쫓기듯 작업에 나서는 모습은 해수부가 미수습자 수색과 진상규명 의지보다는 추가 비용 부담 등 다른 사정에 더 신경을 쓰는 건 아닌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세월호 선체 내부 구조물이 최대 6에서 7m가량 무너진 채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살베지가 어제 선내를 진입한 결과 6mm 철제 벽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목재 등의 구조물 상당수가 무너져 있었고 촬영 영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하중부하 시험에서 모듈 트랜스포터 600축이 정상 작동했으며 내일 최종 시험을 거쳐 육상 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시민회의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에 천막을 설치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전기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추모객들을 위한 온수기 등의 사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회의는 현재
도로 건너 천막에서 이중으로 전선을 연결해 사용하면서 전력이 달려 순간 정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목포시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전기차도 한 번 충전하면 400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충전소를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기차 대중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도입 초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 친화적 기능 때문에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전기차. 현재 전남 동부 지역에는 300여 대의 전기차가 이미 등록될 거다. 올해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충전소도 늘고 있습니다. 여수에는 시청과 돌산청사 등에 공공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특히 지난 1월 국도 17호선 여수 대포쉼터에 일반 국도변으로는 국내 첫 충전소가 생겼습니다. 국도변에도 주름쉼터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 확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다. 여수시에서는 올해 전기차 30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하고 최대 1,9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주택 등 6곳에 충전기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연기관의 자동차는 주유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료가 떨어졌을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충전 인프라 부족이 지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주요 관광지,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등에도 급속 충전시설을 확충해서. 그러나 급속 충전이라 해도 15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공공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부족한 주차 공간이 더 협소해지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만도 걱정입니다. 또 여전히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 선택을 고민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저렴한 유지비와 친환경적이란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도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지난해 주말마다 광주 중회공원에서 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 아트 피크닉이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아트 피크닉을 개막해 11월 초까지 진행한다며 올해는 중회공원은 물론 서구와 남구, 광산구의 테마파크로 장소를 확대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아트 피크닉은 기존 예술 프로그램에다 부모들을 위한 힐링 쉼터와 활쏘기 등의 프로그램이 더해졌습니다. 지역 영상 발전과 제작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잇따라 광양을 방문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이장호 감독 등 영화감독 10여 명이 다음면 매화마을 등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10일 양세진 PD와 김현우 프로듀서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드라마 관계자들이 광양을 찾습니다. 이들은 옥룡사지와 동백숲은 물론 매화마을과 느랭이굴을 둘러보고 전라남도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영상 관계자와 지역 촬영지 홍보를 통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진도 식김굿이 열립니다.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4일 저녁 7시 국악원 진학당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진도 식김굿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인 진도 식김굿은 주군이의 넋을 달래고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전통 전라도 굿입니다. 어제 국민의당 기초의원들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 것을 두고 박지원 대표가 사과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깊이 사과 올린다며 관계기관의 고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세월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심할 뿐이라며 집안 단속부터 하시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당 목포시의회 의원 4명은 어제 박지원 대표와 목포신앙 세월호 현장을 방문하면서 세월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유가족들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5라운드에서 울산 현대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FC는 후반 25분 울산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40분 조성준 선수가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내일 대구를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고흥 지역 봄꽃이 대부분 만개하면서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만 방조제 주변 3.5km를 중심으로 벚꽃이 절정에 달해 나들이 인파들로 붐비고 있으며 특히 우주발사 전망대 주변 3만 제곱미터의 다랑이 논에도 유채꽃이 장관을 이뤄 봄꽃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곳에 보행로와 주차장을 만들기로 하고 지역의 봄꽃단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6%로 평년 69%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